그렇게 드실 수만은 없잖아요. 제가 간편하게 해서 드실 수 있는 요리 알려드릴게요. 자, 간편하게 우유로 만들 수 있는 요리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만들 요리는 우유와 카레가 만난 우유카레가 만들어볼게요. 카레를 여태까지 만들어봤지만 네. 우유를 넣은 적은 네, 없잖아요. 항상 물만 넣었었는데. 네, 근데 이 방법 괜찮은 것 같아요. 당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양파가 면역력이 좋은 거 다 아시죠? 당근에 들어있는 비타민A는 백혈구의 형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면역력이 아주 좋은 효과를 냅니다. 네, 오늘은 카레 당첨입니다. 간단한 채소부터 볶아주세요. 일단은 순서대로 이제 채소를 볶아주고요. 우리 똑같아요. 카레 만드는 것처럼. 그 다음 물을 살짝 붓고 우유를 부어요. 어떻게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부드러운 맛일 것 같아요. 더 부드러운 맛이 나죠. 담백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카레를 넣어서 보글보글 이렇게 끓여주면 맛있겠다. 부드러운 우유 카레 덮밥이 완성됩니다. 자, 근데 이 두 개가 만나서 참 좋은 조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우유를 먹을 때 우유에서 또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녀가 냉장고에서 꺼내는 우유가 있는데 뭘까요? 이렇게 국산 우유 중에서도 이렇게 K마크로 인증된 우유들이 있어요. 이런 우유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요리는 진짜 딸기 우유예요. 요리 제목이 진짜 딸기 우유. 이거는요, 비타민C가 딸기 우유, 진짜 딸기 우유 만들어볼게요. 뭐 재료도 딱 세 가지 간단합니다. 딸기를 순서에 맞게 요리해서 설탕 넣고 담아주시고요. 진짜 딸기 우유니까 네네. 딸기 담고 설탕 조금 뿌리고 그 위에 우유 부으면 그야말로 진짜 딸기 진짜 맛있겠어요. 진짜 맛있어요. 괜찮으세요? 맛있어요. 이렇게 좀 야외여지신 것 같아요. 우리 담당 PD가 좀 야외여지신 것 같아요. 면역도 차리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표정 봐. 좋아. 이렇게 해서 우유 카레 덮밥과 진짜 딸기 우유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면역력 키우는데.